한진해운 사태는 부산항은 물론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K&N은 해운 전문가들과 함께 한진해운 사태의 파장과 해법을 파워토크 시간을 통해 긴급 진단합니다. 박철웅 기자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부산항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환적 화물 160만 개가 이탈하고 연간 1,1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기가 부산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유, 뭐 급수, 그다음에 뭐 예선, 통선, 뭐 등등의 어떤 그런 항만 그 부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네. 지금 뭐 어떤 체임되는 부분에서 직격탄을 맞아가 있습니다. 여기다 환적 화물 처리 세계 3위의 물류 네트워크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진해운 갖고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 간의 어떤 체제가 붕괴된다는 의미에서 부산항이 갖고 있는 현재의 동부와 중심항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지요. 전문가들은 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등 짚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해 국적 선사의 역할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침체기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한진해운 사태를 우리가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 되고요. 또 해운업계 전체의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해운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보도 입수하고 네. 앞으로 이런 사태 발생했을 때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부산항의 미래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파워토크 긴급 진단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방송됩니다. KNN 박철훈입니다. 개편이 되죠.